안녕하세요. 봉봉성형외과의 민경원 원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성형외과라는 과를 처음 접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의학이라는 것은 치료의학하고 예방의학으로 나뉘죠. 근데 제3의 의학이 재생의학입니다. 재생의학의 대표가 성형외과고. 내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것들은 되게 이 두경부 종양, 턱뼈가 종양으로 잘라서 나가면 그거 다시 재건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죠. 뇌 종양 이런 것 때문에 생겼던 조직 결손 이런 걸 이제 리스토어 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훨씬 재미있어지는 거죠. 이제 거기에 쓸 수 있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들만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의학을 해서 치료를 하면 우리 재생을 해주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유방도 재건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87년도인가에 우리 외과 선배님이 있어요. 아주 대선배 교수님이 있는데 조카 딸 유방암 환자. 그 환자가 그때 한 50쯤 됐는데 유방이 거의 다 암세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과에서 그걸 다 떼어내고 그 조직 결손이니까 거의 가슴에 반이 없어진 거죠. 여자들한테는 여성상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이 비대칭이 됐다? 아니 하나가 없다?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미세수술로 해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대선배 교수님이 야 너 유방재건해라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그전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방 재건을 좀 더 액티브하게 하자 해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90년도 초부터 쭉 그 유방 재건을 해왔는데 2005년도에 유방 센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면서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랐던 거예요. 하루에 한 케이스씩 그 유방 재건을 하는 거예요. 계속 환자가 오셔서 우리가 수술해주고 환자 뜻대로 돼서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이제 보통 해피엔딩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많아졌다. 그럼 많아졌으니까 이건 명이다. 뭘 그걸 대단하다고. 왜냐면 우리가 늘 하던 일을 하는 거고 직업이 의사인데 뭐 의사가 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지휘를 했기 때문에 명이다. 그건 좀 무섭잖아요. 유방 재건이라는 게 유방암이 다 근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과에서도 그러고 병리과에서도 다 그러는데 거기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을 옮겨왔는데 그 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다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눈을 안 보이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재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제 유방 재건에 즉시 재건이 있고 지연 재건이라고 있어요. 즉시 재건은 유방암을 떼어내고 즉시로 재건을 하는 거고 지연 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때 즉시 못하고 나중에 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한 몇 년씩 걸려. 몇 년씩 걸려서 왔어. 재건하려고 그러면 그 절개부위 꼬맸던 데를 다시 그렇게 절개를 해내거든요. 해내고 살을 들어서 밑에다 백을 넣든 다른 살을 넣든 하는 거거든. 고흉이 가장 암이 재발하기 쉬운 곳이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다시 잘라가지고 병리를 다시 내. 우리가 한 천몇백 케이스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케이스가 나왔어. 한 케이스가 나왔다는 게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유방 재건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환자를 봐야지. 네가 잘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를 볼 때는 그 환자의 히스토리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어떤 내가 무슨 추주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화 저런 대화 나도 보면 이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 환자가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단순한 이유들 있겠지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 그거 그런 니드에 맞게끔 수술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 환자는 시술에 기인한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암이 걸려서 그다음 어떤 치료를 받은 후에 재건하러 오는 경우들이거든요. 당신이 왜 여기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하는 걸 물어보고, 또 하나는 유방암이라는 것이 가족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할머니부터 어머니, 뭐 자기 자매들, 뭐 이모들까지 히스토리를 다 알아서 아 연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내야죠. 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기에 뭐 1년에 우리 몇천 년씩 수술한다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자랑하려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노하우를 보고 찾아오라 그런 뜻이죠. 저희 본보성형외과에서는 아주 우수한 그리고 경험 많은 의료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동안에 얼만큼 고민이 많으셨는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